자, 이번 시간에는 테이블에 데이터를 삽입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. 자, 문법은 insert into하고 테이블 이름이 오고요. 그리고 values 및 그 뒤에 그 값들이 순차적으로 옵니다. 여기서 얘기하는 순차는 그 컬럼이 정의되어 있는 순서대로 데이터들을 배열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. 자, 그 다음에 또 다른 문법으로는 insert into하고 테이블 이름이 오고요. 그 다음에 괄호 열고 컬럼들이 나타납니다. 그리고 뒤에 values 뒤에 다시 괄호 열고 그 값들이 들어오는데 여기 있는 값들은 이 앞에 있는 컬럼들의 순서와 정확하게 일치해야 됩니다. 자, 여기 예제가 있어요. 자, 첫 번째 예제는 요첫 번째 용법에 대한 거고요. 자, 우선 insert into하고 student라고 하는 테이블을 지정을 해야죠. 테이블 이름이죠. 그다음에 values라고 하는 것을 쓰고 그리고 괄호에다가 값들을 적는데요. 여기 있는 요 값들은 이 컬럼이 정의되어 있는 순서대로 기술되어 있어야 됩니다. 자, 여기 보시면 이 student라고 하는 이 테이블의 구조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. 저 id, name, sex, address, birthday 이런 식의 순서대로 이 컬럼이 정의되어 있습니다. 그러면 이 컬럼의 순서대로 값들을 기술해야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여기 있는 첫 번째는 id, 두 번째는 이름, 세 번째는 성, 네 번째는 거주지, 다섯 번째는 생년월일 이렇게 있는 거죠. 그래서 요 리체라는 사람이 여자고 서울에 살고 생년월일은 2000년도 뭐 10월 26일이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값이 들어가 있는 거죠. 자, 그 다음에 insert into 하고서 student 한 다음에 뒤에다가 컬럼 이름을 직접 적어줘요. 여기에다 컬럼은 예 실제로 이 테이블이 담고 있는 컬럼의 이름을 갖고 있는 거죠. 그 다음에 value 뒤에 여기에다 값들을 적는데 요때 적는 값은 요 테이블이 가지고 있는 구조가 아니라 요 앞쪽에 있는 요 컬럼들의 이름 있잖아요. 요 이름의 순서대로 요 값들이 들어와야 됩니다. 그럼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볼까요? 자, 여기 있는 걸 카피해서 복사한 다음에 제가 붙여넣기를 해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 엔터를 쳐볼게요. 자, 쿼리 OK가 뜨죠? 그리고 one no affected이라고 나옵니다. 그러면 한 개의 행이 추가됐다라는 그런 뜻이에요. 자, 그러면 잘 삽입됐는지 확인할 때는 select라고 하는 SQL문을 쓰면 됩니다. select from student하고 엔터를 치면 보시는 것처럼 자, 이렇게 잘 삽입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. 자, 그런데 name에서 leez까지만 삽입된 것은 자, 왜 그럴까요? dsc하고 dsc는 그 테이블의 구조를 볼수 있는 명령이죠. student라고 하는 테이블의 구조를 한번 보죠. 자, name이라고 하는 요 필드, 즉이 컬럼의 데이터 타입이 차인데 여기다가 4라는 값을 줬죠. 네 글자까지만 기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닉네임을 적으니까 이렇게 잘리는 겁니다. 자,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요 인서트 문을 카피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붙여넣기를 해보죠. 자, 엔터를 치고 셀렉트 별표 from 자, 이 select 구문은 여러분들 지금 아직 어떻게 쓰는지 모르시니까 그냥 제가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되고요. insert into는 직접 본인이 원하는 데이터들을 꼭 입력해 보세요. 요거는 실습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. 자, student 엔터를 치면 보시는 것처럼 2고 1 그리고 남자 서울 뭐 2000년 11월 26일 이렇게 삽입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좀 궁금하실 수가 있죠. 왜 insert into 불편하게 여기 컬럼명을 직접 기술하느냐라고 불편해하실 수가 있는데요. 궁금해하실 수가 있는데요. 첫 번째로 요 컬럼의 순서를 바꿔서 삽입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. 사실 그건 장점이라고 볼 수는 없죠. 그냥 순서를 맞추면 되니까요. 그두 번째로는 굳이 기술하지 않아도 되는 데이터가 있을 수가 있어요. 아니면 기술하면 안 되는 데이터가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birthday라고 하는 정보를 모른다. 그럴 때는 여기에 그 명령을 이런 식으로 입력할 수가 있는 거죠. 자, 이렇게 하고 여기 birthday 정보를 제거하고 그리고 birthday라고 하는 컬럼을 제거한 다음에 엔터를 치면 이제 birthday를 모르니까 기술을 할 필요가 없죠. 그리고 삽입이 되는 거니까 정상적으로 삽입이 돼야 됩니다. 그런데 잘 되지 않을 거예요. 자, duplicate entry 1 for key primary라고 적혀 있죠. 요건 뭐냐면 자, 우리가 이 student라고 하는 테이블에
ID 값이 1인 데이터를 이미 삽입을 했어요. 근데 요 ID가 ID라고 한요 컬럼은 요 student라고 하는 테이블의 primary key입니다. primary key는 이 중복돼서는 안 됩니다. ESC하고 student라고 한 다음에 엔터를 쳐보면 자, 여기 있는 요 ID가 키 값으로 primary라고 되어 있죠? 그렇기 때문에 삽입이 안된 거예요. 자, 요 primary key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자세히 알 필요가 없습니다. 나중에 인덱스 부분을 할 때, 그때 아주 자세하게 살펴볼 거니까요. 지금은 그냥, 아, 그렇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. 자, 그러면 여기 있는 요 1이라는 값을, 숫자를 3이라고 하면 지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1과 2밖에 키 값이 없으니까 3을 입력하면 되겠죠? 그리고 엔터를 치면, 예, 삽입이 됐죠. 그리고 select from student라고 하고 엔터를 쳐보면 자, 이거, 자, 3번, ID 값이 3번인 이 name의 값이 삽입이 됐는데, 보시는 것처럼, 요렇게, birthday 값이 삽입이 안 되면서, 그냥 0000이라고 나오게 되는 거죠. 예, 그때, 이런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, 이두 번째 문법, 즉, 컬럼을 직접 기술해 주는 방식입니다. 그래서, 이첫 번째 방식보다 두 번째 방식이, 제가 보기엔 더 좋은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라는 것은 이 변경될 수가 있거든요. 근데 그 데이터베이스의 구조가 변경된지 모르고 인서트를 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순차적, 이렇게 순서를, 컬럼의 순서에 따라서 이 행을 삽입하는 것이 암시되어 있는 경우에는, 명시되어 있지 않고 암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컬럼의 순서와 이름을 정의해주고 거기에 따라서 값들을 세팅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. 자, 이번 시간에는 이 데이터를 삽입하는 것까지 해봤고요. 다음 시간에는 이 삽입된 데이터를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